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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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오, 야. 이야, 포인트 기가 막히는구만. 이런 커브 쓰실 때는 최대한 조용히. 아이고, 배스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배스 들어와 있다, 배스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다 작은데. 아, 다른다, 다른다, 다른다. 야, 몇 마리고, 이거. 자, 뒤에 지금 배스 쬐만한 애들이 구라가이고요. 지금 한 30마리 넘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입질을 하는 애들은 없고, 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자, 일단 쬐깐한 애들은 의미가 없고요. 조금의 사이즈 괜찮은 애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 일단 해봅시다.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수위가 너무 급격히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 포인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야, 이거 아니, 이것도 다 물이야. 저도 한번 볼까? 어우. 와, 왔다, 형. 여기는 배스가 안 들어왔네, 보니까. 아, 이렇게 기가 막힌 포인트인데, 목도 못 하는 새끼들이 따라오기는 겁나게 잘 따라와요. 스컬 주니어는 따라오고, 스베는 안 따라오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냐, 이거? 스베가 가까이 갈까? 애들이 도망간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그래, 이거거든. 어이구, 볼링바이트. 지기네, 살아있는 놈이네, 이거. 어우씨, 설마 하는 생각에 한번 톡 던져볼게. 그걸 바로 빨아먹네. 역시 커버에 있다니까, 애들이. 역시 스피너베이트는 파워비터요. 파워비터가 폴링 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얘는 폴링 될 때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고 이래 이래 돈단 말이야. 그래갖고, 폴링 바이트가 진짜 잘 들어오는 스피너베이트예요. 더 뒤지겠다. 이 목도 못하는 고기 잡으려고 이 땡볕에 이 다 큰 어른 다섯 명이서 뭐 하는 짓이고, 이거. 그리고 이제 저 형이 저 들어가고 고기 많이 잡으면 우리도 다 들어가면 된다. 어이구, 씨. 야, 깊네, 저. 야, 그까지 갈라서면은. 반스까지 다 베리겠는데? 그니까. 남자네, 저 형. 차에 바지랑 들고 왔기 때문에. 아, 들고 왔어요. 형 집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가갖고 형 배 좀 갖고 온다. 우와, 대박! 미쳤다, 와! 오! 이야! 오, 참아라, 씨발! 물 들어왔어, 아! 어. 아, 씨, 대박인데? 근데 배스가 없다. 어? 배스가 안 보인다. 저 형 가다 자빠질 것 같은데. 저 미끄럽진 않은데. 딱 진짜 팬티까지 물 들어와가지고. 팬티 끝자락 살짝 저기 있어. 남자야, 남자. 제가 다음 포인트 때 오해 가려고, 씨. 야, 나 피네스 걸쳐 걸어도. 아? 피네스 잔디. 걸쳐 여기다 묶어갖고 던져. 싫다. 싫다. 야, 입질 한번 해줘라. 줄 한번 잡아 당겨줘라, 저. 형, 지그 헤드 없는데? 없다 카이겠네. 씨, 어디 있다고 자꾸 캐서는 저 아저씨는. 없다. 없다니까. 없다.
아, 씨발, 봤네. 근데 물고, 고기 딸려오는 거 아이가? 그건 뭐 수영이지, 뭐. 땡겨! 땡겨! 깔아놓는다! 땡기 빨리!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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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모른다, 저 형. 맞지? 일부러 딱 빠뜨리고, 엄마. 어? 밤이 벌써 떨어져? 아들 들어오겠네. 와, 좋은데. 뱃수 있다, 뱃수 있다, 뱃수 있다. 야, 뱃수만 나와봤다. 뱃수만 존나 많아, 여기. 존나 많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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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일단 한 마리. 자, 지그헤드 32분의 1온스 웜은 슬링키입니다. 핑라인 8파운드, 로드는 3고, 63의 라이트. 그렇지. 와, 야는 뭔데? 미쳤나? 야, 이거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야, 야들이 빠질 수도 있어갖고, 조용해야 됩니다. 가만있어, 새끼야. 가만있어, 새끼야. 요번에도 슬링키. 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하면은 나와줘야 되는데? 고단세 프레샤 받았나? 여기처럼 물이 많이 맑은 포인트들은 프레샤를 받으면은 애들이 쉽게 빠집니다. 그것도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여러 마리 잡아내는 거는 포기를 해야 돼. 몇 마리 나왔고 더 이상 반응 안 한다 싶으면은 빠릿빠릿하게 옮겨야 됩니다. 최근까지 수위가 낮아서 아마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여기까지는 물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포인트가 좋네. 이 저수지를 제가 몇 번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처음 들어와 봤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아씨. 자,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깨지는 거예요. 에이씨, 포인트 한 짝 살렸네. 여기처럼 물이 맑고 바로 앞에 포인트고 이러면 조용히 다녀야 돼.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무 바로 옆에 머리통 내놓고 낚시하는 포인트들은 웬만하면은 가지 마세요. 나뭇가지에 뱀 막 달려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씨, 또 포인트 하나 깼다. 으헤이, 참네, 한장하게. 비닐스로 들이대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때리기에는 너무 작고, 커버 안에 깊숙이 박힐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커브 전용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커브 장비를 안 들고 왔다고, 씨. 오케이, 자, 입질. 그렇지. 입질한 거 눈으로 봤어. 그래, 있겠다 싶은 데는 있다니까. 물속에 지금 나무 가지라고 하기에는 좀 두꺼운 줄기가 한 세 가닥 있거든요. 세 가닥 사이에다가 쏙 집어야 하니까. 바로 빨고 갑니다. 그보다 슬링키입니다. 바닥에 낙엽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낙엽들이 시간이 지나면 삭겠죠. 삭다 보면은 물색이 지금처럼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꺼멓게 보이면은 바닥에 붙어갖고 댕기는 배스들이 있다라면은 안 보이거든요.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 있겠다 싶은 곳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낚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이 좁아 터진 수로에서 진짜 원장소가 여기. 나이스, 좀 크다. 꽃질렀나? 꽃이야! 꽃질러? 재밌었어. 꽃질러? 또 가나, 저거. 형, 이제 집에 가라. 공 하자마자 이제 가라, 이제. 왼손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필요 없다잉. 여기서 그 요 안에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확 안 피잖아, 이렇게. 그렇지. 팔꿈치는 최대한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로드 탄성을 더 쉽게 먹일 수 있어. 쭉 빼면 뺄수록 힘으로 던져야 돼. 그렇지. 이제 한 2년 했는 사람 포즈 나오네. 피니쉬가 팔이 막 이렇게 쭉 뻗는다 해가지고 존나게 머리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 진짜 무거운 채비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최대한 몸 안에서 놀아야 돼.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가 커져.
야 미쳤나? 돌았나?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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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오! 야야야야야 왜 지랄어? 여보세요? 오! 미쳤나 이거? 몰라 나도 뭔지. 런커 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 비건 내가 했다. 45 되겠다. 어. 이제 피딩이다. 이제 피딩이다.